이번 제3회 재난안전 컨퍼런스 진행을 맡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김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어서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재난이 일상화된 사회 속에서 지역사회 회복력이 갖는 의미를 모색하고 민간기관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곳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현재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신데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풍성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컨퍼런스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퍼런스 공동주최기관인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전국재해보호협회 대한적십자사회 대표자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개회한 뒤 저희가 오프닝에서 쉐이크아웃 코리아를 준비했었는데 방금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역사회 회복력을 주제로 저희가 한 발제를 15분 정도 두 차례 준비했습니다. 짧은 발제 뒤에는 현장에 계신 참여자분들이 함께 토론하고 참여하는 참여형 PBL 워크숍 크로스로드를 진행합니다. 그럼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컨퍼런스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브릿지의 전국재해보호협회 김정희 사무총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희 사무총장님은 아니고요. 희망브릿지 전국재해보호협회 정서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중요한 행사인 것을 주재하고 계십니다만 굉장히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대신 좀 인사 말씀을 정 총장님 대신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원고가 있는데요. 좀 딱딱하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3번째 맞이하는 재난안전 컨퍼런스 개최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 만에 처음 모이는 행사라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컨퍼런스는 지역에서 시작되는 재난 극복의 힘, 또 지역사회 회복력이라는 주제로 개최가 되었었는데요.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김육센터장님 오셔서 반갑고요. 저 집자사의 정민희 부부장님 말씀만 많이 들었는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 맡아주시는 리슨 투 더 시티 박은선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외에 적십자세의 박진성 관장님 또 저희 어디 계시죠? 그리고 이 컨퍼런스 준비를 위해서 사실 저희가 호스트가 아니죠. 저희는 이제 장소만 내드리는 것이고 오늘 준비하시는데 서울시 자원봉사 센터에서 많이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협회가 내년도에는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지 못하는 재난이라든지 또 그 기존의 종류의 재난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규모도 커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재난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신경 있는 주제로 고민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2년에 앞서 이렇게 민간의 어떤 협력을 이루기 위한 구도로서 준비해 왔다는 것은 굉장히 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오늘 이 컨퍼런스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과 고견이 또 잘 정리가 돼서 실제로 저희 지역사회 회복을 높이는데 이렇게 단단한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희망브릿지 전국재해보호협회도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재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희망으로 이어가는 다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대한적십자사의 정민희 본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인도지사 본부장 정민희입니다. 원래 이 자리에 저희 사무총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3회 재난안전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또 온라인으로도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환영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또 다양한 또 프로그램으로 또 알차게 준비해 주신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김희욱 센터장님, 그리고 재난보호협회, 재해보호협회 김정희 사무총장님 안 나오셨는데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나눕니다. 올해 컨퍼런스의 주제가 지역에서 시작되는 재난극복의 힘, 지역사회 회복력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인류 최대의 재난의 파고를 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재난은 더 이상 현재의 과학기술로도 예측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 그 국경도 가리지 않고 모든 국가와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몸소 지금 체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그 재난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적응력과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그 국제적십자사 연맹에서 발간하고 있는 그 지역사회 회복력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그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사회 기반이 잘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환경 및 자연 자원이 잘 관리되고 세 번째로 의식주를 비롯한 기본 욕구가 잘 충족이 되고 네 번째 경제적 기회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결속력이 있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역사회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그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그 사회 기반이 잘 갖춰진 지역사회가 어떻게 보면 회복력이 있는 지역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는 데는 상당한 비용과 또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개인, 그리고 민간 영역, 그 다음에 지방과 중앙정부가 각자 자기 영역에서 역할을 다하는 가운데 서로 결속력을 가지고 연대와 협력을 하는 것이 지역사회 회복력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 역할을 넘어서 서로 어떻게 연대하고 협력해서 지역사회 보건력을 높일 것인지를 고민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김유욱 센터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3회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깊은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3년 전에 이 컨퍼런스를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붙잡았던 키워드가 이 리질리언스, 회복력이었습니다. 3년 전에는 인원이 시작할 때는 그냥 언어였고요. 그 사이 코로나라는 우리가 전대미문의 재난을 맞이하면서 이 회복력의 과제가 우리 현실이 됐습니다. 정말 이런 긴 재난의 한가운데를 우리가 지금 관통하고 있는 경험은 인류가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이 경험이 과거로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자 미래에도 이어지는 이런 긴 재난입니다. 그런데 이 재난이 무서운 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의 균열을 깊이 있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얘기해서 요즘 20대가 지금 심리 상담의 가장 주요 대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마음들이 굉장히 힘든 것들이 이렇게 재난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러면은 회복력이라고 하는 과제는 단지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큰 숙제를 우리가 지금 안고 있고요. 저는 오늘 우리 이 컨퍼런스에서도 논의되겠습니다만은 컨퍼런스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야 될 주제가 우리 삶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회복력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나가는 노력들이 우리 모두한테 정말로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신 분들 이 논의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논의가 우리들의 삶의 건강성으로 회복하는 데 중요한 어떤 인사이트들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